하루 세 번 3분 돈이 될 종목 스포해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중계 하현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단기 수익 매매 최강자죠. 이수국 대표와 오후장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기관의 매도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가 둔화되었다는 소식으로 상승 마감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 출발하였지만 기관의 매도량이 늘어가면서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 외인의 매수세로 코스피 2,500포인트가 임박하였는데 2,500포인트는 매우 중요한 위치로 직전 두 번 있었던 고점의 위치로 강하게 돌파 이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 조정의 폭이 작다면 투자 심리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조정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25BP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FOMC 발표에 주목하셔야 하고 이후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요 기술주들의 저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스닥이 다우나 S&P500에 비해 낮은 편인데 그 괴리가 축소하는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금일 오전장에는 식량 관련주, 음원 관련주, CBDC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기 장기화로 경기 침체로 인해 식량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슈로 한일 사료, 미래생명자원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구글 음악용 챗 GPT가 선보였다는 이슈로 지니뮤직, NHM 벅스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백악관이 암호화폐 정책 개발을 위해 대중 의견을 수렴해 나섰다는 이슈로 KCT, 한네트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또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로 전략을 잘 세워야 할 텐데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재건 관련주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달 3일 키우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젤란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유럽에도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만큼 현대에버다임, 사암기계공업, 세안탄메탈에 관심 가져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키우 방문으로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까지 더해지는 만큼 재건 섹터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이벤트인 만큼 시세가 덜 나온 종목으로 분할 매수하셔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수복 대표와 상승 기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돈 되는 주식 스포일러 시황 중계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